이번 배치는 왼손 연습을 위한 배치입니다. 왼손잡이라면 쉽게 칠것 같은 뒤돌리기 배치인데요. 어떤 두께와 회전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? 내 공이 정확히 코너를 돌면 무회전으로도 길게 실패하기 쉽습니다. 코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제거하기 위해서 코너보다 조금 위를 목표 지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고요. 2팁 이상의 회전이 발생하여 길게 실패하지 않도록 회전력을 적절히 억제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. 왼손잡이일 경우에는 반전 버튼을 이용하여 배치를 반전시켜서 오른손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.